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PC가 버그 나는 바람에 재촬영을 하고 있고요. 업로드가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그 해외 주식 관련 ETF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거 관련돼서 추천하는 이유와 육과장이 모아가는 근거 이런 것까지 좀 오픈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좀 오픈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니탓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따로 이제 멤버십에서만 그 공개를 할 거고, 이런 해외에 관련된 것들을 종목이나 ETF 이런 것들은 워낙 규모가 크고 사이즈도 크고 또 그런 분들은 해외 투자 잘안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개해도 뒤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제가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소개할 ETF입니다. 인베스코에서 만든 거고요. 요 운용사입니다. S&P 500. 탑50 ETF. 탑50 ETF가 뭐예요? 1위부터 50위까지. 요걸 ETF로 묶어놓은 건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가중치 평균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위에 애플이 있겠죠? 애플이 크니까 요건 뭐 비중이 한16% 정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비중이 큰 것, 즉 시총이 큰 것은 많이 담고, 시총이 좀 적은 것은 적게 담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SPY나, 그 다음에 QQQ 다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물론 요걸 균등해서 분배하는 ETF도 있어요. 혹시나 요거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놓으세요. 제가 댓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위부터 50위까지만 투자하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이 ETF를 소개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XLG라는 ETF고요. 요게 이제 SPY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워렌 버핏 온께서도 본인이 죽으면 여기에 몰빵해놓고 이자 받아먹어라라고 할 만큼 굉장히 평균을 추종하고 있는, 그래서 뭐 배당가 잡치면 한 연평균 약한10%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 펀드들 있잖아요. 펀드들, 상장되어 있는 펀드들이 90% 정도가 이 SPY 실적만큼도 못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초반에 이제 투자에 좀 해외 투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된, 듣게 되고 추천받게 되는 그런 ETF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XLG를 추천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장 같은 경우에는 SPY를 안 모으고 여기 VOO라는 게 있어요. VOO. 요게 이제 똑같습니다. SPY랑 똑같은 건데 요게 수수료가 0.03으로 더 싸요. 요건 0.06이고. 그래서 요거는 대신에 이제 운용 이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대량으로 거래하기가 편하지만, 근데 저희가 무슨 뭐 몇십억씩 거래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가장은 VOO를 예전에 투자했었습니다. 근데 이 VOO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왜 XLG로 가려고 하는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렇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죠. 두 개의 ETF가.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XLG가 좀더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2년 하락장에 또 다시 붙었다가 이렇게 붙었다가 지금 어때요? 더 많이 벌어졌죠. 여기 벌어지는 갭이 더 커졌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조금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금리가 높아서 기술주가 안 좋을 거다라고 계속 방송이나 뭐 언론이나 떠들었잖아요. 근데 웃긴 건 상위 7개 종목이, 그러니까 1위부터 7위겠죠. 7위 종목이 8위부터 500개 종목, 이 전체 상승한 거에 거의 3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30%를. 그러니까 뭐예요? 나머지 8등부터 500등까지 이 수많은 종목에서 60%가 상승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돼? 이쪽으로 쏠림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아니, 그동안 언론에서 막 떠든 거하고는 다르죠, 좀. 뭐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제일 취약하다면서요?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좀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막강해요. 기술력도 막강하고 기술적 혜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 페이스북. 그죠? 페이스북이 얘네들이 어려울 때. 그죠? 페이스북 이제 함부로 갔는데 자꾸 광고 이상한 거 붙고 막 우리 같은 아재들이 쓰니까 어떻게 돼? 젊은 사람들이 이탈해 나갔죠? 어디로? 인스타그램. 그죠? 인스타그램이 싹 뜨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거절할 수 없는 돈을 제안해서 확 인수해버렸죠. 지금 페이스북 쓰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안 씁니다. 다 인스타그램이에요. 차라리 트위터 쓸지언정 페이스북은 잘안 써요. 워낙 광고나 이런 걸로 오염돼갖고 이제 아예 안 씁니다. 저도 안 써요. 저도 페이스북 한참 썼었는데 안 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만약에 이때 인스타그램을 인수하지 못했다면 완전 나락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막강한 현금을 바탕으로 탁 인수해서 살아남았죠. 근데 앞으로 이런 기업들, 특히나 뭐 애플 이런 기업들, 아마존 이런 기업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플은 지금 어마어마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해서 돈 땡겨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조금 더 가속화될 거다. 유과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갭이 더 많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위부터 50위까지 모아놓은 종목이 있으니 이 XLG 여기에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SPY에 나는 투자한 지도 좀 오래됐고 이걸 버리가 좀 싫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요거는 이제 멈추시고 요거는 이제 멈추시고 지금 XLG를 추가로 이제 편입해서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한 달에 SPY를 10만 원씩 모았다 그러면 여기 멈추시고 XLG로 10만 원씩 한번 모아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모아가셔도 돼요. 제가 그전 방송에서 배당 같은 경우에도 뭐한 종목, 예를 들어서 뭐 SCHD 이것만 너무 한 종목 배당만 쫙 모아가는 것보다는 배당도 여러 가지 ETF들이 있으니까 조금 분산해서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격이 다른 걸로. 대신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리츠하고 SCHD하고 두 가지 요렇게 해서 분산해서 모아가고 있거든요. 성격이 다른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한 가지만 모으기보다는 조금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모아 가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앞으로 이 시총이 큰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높이면서 조금 막강한 현금을 바탕으로 시장을 조금 더 많이 잠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결국 잘 되는 놈이 더잘 되는 세상.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죠? 지금 겪고 계시죠? 네. 잘 되는 놈이 더잘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욕하고, 저, 그지 같은 새끼들, 제도가 엉망이야, 법이 엉망이야. 이렇게 욕만 하지 말고, 물론 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니까 욕만 하지 말고, 하지만, 그러면서 슬쩍 배팅 해놓는 거야. 슬쩍 배팅도 해놓는 거야. 아셨죠? 그렇게 현명한 투자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어지러워요. 특히나 지금 제가 그전에 좋아했던 중국 단체 관광 관련 주들도 지금 완전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알고 보니 무슨 뭐 중국에서 또뭐 한국을 또막좀 길들이려고 또뭐 3월 달부터 무슨 뭐 한국에 또 판호나 이런 걸안 내줬다 또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것도 심은 이런 것들 안 해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뉴스에 지금 떠들더라고요. 이것들이 뭐예요? 떨어뜨릴 명분을 찾는 거예요. 시장에다 자꾸 뿌리는 거예요. 결국에 뭐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 시장에 자꾸 5% 수익 나면 팔기 시작하고 수익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엄청나게 공부하고 막 해도 결국엔 뭐예요? 이런 거 생기면, 외성적 변수 생기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어떤 기술적 혜자가 엄청나다고 하면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막 묻지마 장기 투자 하든가 아니면 수익 투자 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묻지마 길게 투자하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해외 투자 하시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미국에 투자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떤 환에 대한 헤지도 되잖아요. 그죠? 그죠? 달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녹고 있지만 원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녹고 있어요. 달러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쨌든 달러로만 갖고 있어도 원화보다 나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국내 주식은 어떤 이런 도박적인 성향을 해소하시는 데 쓰시고 반드시 해외 투자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 몇 번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다 뺏깁니다. 결국에는. 그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에이, 씨발, 투자 안 해. 이러고 나오지 마세요. 왜? 이번에 또 인플레이션 겪어보셨죠? 어때요? 투자 안 하니까. 자산에 투자 안 하니까. 완전 그냥 나만 소외되는 거예요, 나만. 그죠? 포모 증후군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는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또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할까요, 10년 뒤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겠죠. 제가 그래서 계속 동기부여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 핵심 자산을 모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해외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런 도박적 성향을 없애기 위해서 국내 이런 주식도 같이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공부, 차트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한 번씩 공부 같이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좀 단단하게 오래 길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들이 못하는 걸,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못하는 걸 투자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결국 장기 투자거든요. 하지만 오래 투자한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방향성. 아시죠? 올바른 방향으로 오래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 유가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놓으시고, 저랑 앞으로 10년, 20년 길게 함께 가시죠. 유가장이었습니다.